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. 주택은 국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.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또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그런 향후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.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되어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양한 대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